해보고 가시죠. 네. 아, 어떻게 됐나요? 아, 시아바이. 그리고 1위, 네팔이었습니다. 아이고. 아, 네팔이 또.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네. 괜찮으세요? 웃고 계시지만 한다음 씨가 얼굴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아니요. 저는 뭐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사실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에서 커다란 이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번 주 대결 주제는 바로 이거는 꼭 먹어라. 혼행 필수 메뉴입니다. 오늘 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여행 전문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 테마의 54%가 식도락 여행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왜 가냐? 먹으러 가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행지 검색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맛집이에요. 맞아요. 사실 파리나 하와이는 제가 알기로 물가가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맛도 좋으면서 가성비 좋은 나라가 좀 1등으로 딱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순위 변동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제가 사실 강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 막 어땠어? 여행 갔다 온 친구한테 물어보면 막 너무 좋았다고 맛있는 것도 많고 이랬는데 돌아오자마자 컵라면 잡는 분들 보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경주도 강렬하겠네요. 그죠? 바뀌지 않거든요. 경주도 한 절씩 하면 또 빠질 수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뭐 MC라서 전 투표권이 없습니다만 거꾸로 저번 주 4, 5위가 대단히 매력적일 것 같은 거꾸로. 맞아. 대략 네팔 1위였는데 네팔 쪽은 우리가 음식을 들어본 게 없어요. 그리고 하와이도 우리가 하와이도 저도 하와이 맛집 맛집 이런 거 잘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 탄다고 하잖아요. 진짜 하와이를 좀 느끼면서 맛집을 다녀왔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하와이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맛집을 들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맛집, 중국 태국 맛집, 중국 맛집. 그래서 가보면 되게 맛있어. 네. 아니, 네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네팔은? 네팔은 어떻게 일단은 아니, 메인 메뉴가 뭐예요? 네팔의 메인은 그래, 이거다. 메인. 달밭. 달밭이라고 달밭? 네팔의 한정식 같은 나쁘지 않겠네. 24시간 달밭 파워라고 할 정도로 영양소뿐만 아니라 가격, 맛 재밌겠다. 다 재밌겠다. 프랑스는 그냥 바게트 먹은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프랑스 하면 또 미슐랭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뭐 드셨어요? 아, 저는 이제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 에스카르고 예, 그리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또 거기에서 근데 미슐랭을 따라다니면 가격이 금방 거지 될 텐데. 아니 그쵸. 물론 파리 물가가 당연히 또 비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있지만 제가 또 어느 정도 또 선을 맞췄죠. 사실 내 프랑스 버터와 프랑스 빵과 와인의 조합을